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자 암호의 이론을 이용한 드론의 안정성 보안에 대해 발표할 임진성, 김민성, 김용수, 김민지입니다. 먼저 앞으로 발표할 순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서론 부분에서는 RSA 암호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간단한 언급과 함께 다양한 해킹의 위협에 대해, 본론에서는 RSA 암호와 양자 암호 통신의 원리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한 국가별 연구 현황, 그리고 무인항공기 보안 취약점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드론과 양자 암호가 융합되었을 때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화 방식은 RSA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인수 분해를 걸어서 이 암호를 해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 RSA 암호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그 양자 알고리즘을 수행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진다면 소인수 분해 원리를 따르는 공개키 암호문은 모두 뚫리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양자 컴퓨터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진 양자 암호가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보안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암호가 아직 상용화가 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해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GPS 스피핑. 이는 해킹한 당사자가 이동한 위치로 GPS 조작을 통해서 이동시킨 해킹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드론의 조종권을 빼앗는 하이재킹. 마지막으로는 모든 무선 통신을 교란시켜 접속을 방해하는 재밍 또한 있습니다. 한 사례로 이란 특수요원들은 이란 상공에 떠있는 드론을 발견하고 드론 통신 체계 방해 전파를 보내서 미군 지휘센터와의 원격 조정을 차단하고 자율 조정 모드로 비행되도록 바꾸었습니다. 재밍을 쓴 거죠. 이어 이란은 강한 전파로 드론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자표를 교란시켜 드론으로 하여금 이란 땅을 이착륙 기지인 아프가니스탄 공군 기지로 착각하게끔 만들어 이란의 영공에서 비행 중 추락하도록 만든 해킹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스푸핑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제 RSA 암호와 양자 암호 통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RSA 암호는 이 암호 체계의 개발자인 라이베스트, 샤미르 그리고 에들먼의 이름의 앞글자를 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암호 체계의 원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곱해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는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큰 수를 작은 수로 소인수 분해하는 것은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처럼 RSA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의 어려움을 통해 암호 보안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쇼어 알고리즘의 등장으로 그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보안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양자 역학의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대표적인 양자 암호 통신은 베넷과 브라사드가 개발한 BB84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 BB84 프로토콜의 원리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 위쪽에 나와 있는 표에서 0과 1은 비트라고 부르고 더하기와 곱셈이 기호처럼 생긴 것을 필터라고 하며 화살표는 편광신호라고 부릅니다. 먼저 송신자는 0과 1중 임의의 비트를 고릅니다. 또한 그에 해당하는 두 개의 필터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그에 따른 편광신호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신자는 두 필터 중 임의의 필터를 선택합니다.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편광신호를 보냈을 때 수신자가 같은 필터를 갖고 있으면 수신자는 송신자와 같은 편광신호를 얻게 되지만 다른 필터를 갖고 있다면 수신자는 송신자와 같은 편광신호를 가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는 서로의 필터를 공유하게 되는데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같은 비트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필터를 선택한 경우만이 신뢰성을 띠게 되며 그에 해당하는 비트값이 비밀키로 사용되게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별 연구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양자 암호화 네트워크를 최초로 설치하였고,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양자 암호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 잠시 중단되었던 양자 암호 통신의 개발을 다시 시작하여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동작하는 양자 암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 학회에 전시하였습니다. 유럽은 유럽연합의 지원하에 양자 정보 기술을 전반에 걸쳐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무인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보안의 취약점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비행 중인 무인항공기를 불법으로 취득한 후 메모리를 분석하여 비밀키를 해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인항공기에 비밀키가 노출될 경우 비행 정보, 무인항공기 운영 시스템 정보 등의 노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 전파 재밍, GPS 수신 방해, 자이로 센서 동작 방해 등으로 무인항공기의 비행
또는 통신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무인 항공기의 비행을 무기화하여 추락시킬 수 있어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악성 코드의 감염에 의한 제어권 탈취는 무인 항공기의 기능을 오작동시켜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정보를 수집하여 공격자에게 전달하여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의 초기 목적은 군사적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소형 무인 항공기인 드론이 현재 여가 문화 활동으로 사용되어 사진, 영상 촬영 등에 사용되기도 하며 단거리 정찰 등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해킹 등의 사이버 보안 문제 또한 떠오르며 무인 항공기 제어 기술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 중 절대 보안성을 자랑하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과의 결합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드론은 기본적으로 GPS와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기에 해킹, 통신 방해, 탈취 등의 위협에서 벗어날 순 없지만 양자 암호는 단일 양자의 복제 불가능성을 통한 절대 보안성이란 특성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암호 기술과 드론 기술의 융합에 대한 전망으로는 양자 암호 기술의 새로운 프로토콜의 개발, 암호키 전송의 고속화, 장거리 양자 암호 시스템 개발이 진행될수록 드론은 더 복잡한 작업과 행동을 사이버 공격에 위협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활동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무인 항공기 관련 제도적, 교육적 뒷받침과 양자 암호 기술의 정교화를 바탕으로 드론과 같은 중소형 무인 항공기의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택배 수송 등의 민간 서비스 분야의 활용도 확장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